6월 11일이죠. 매주 수요일 밤 여러분의 밤을 책임집니다. 도시의 법칙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법칙 멤버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정면도 가주시고요. 우측도 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천희 씨 나와주세요. 아, 너무 빠른가. 네, 이천희 씨. 5년 만에 복귀인 게 좀 뭔가 색다른 포즈 없을까요? 딱 5년이다. 5년이라고. 예. 다음 정경훈님. 첫 예능 고정이죠. 각오가 담긴 포즈?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백진님. 역시 가르시네요. 익숙한데 자연스러운데 감사합니다. 다음 문희. 어저께 들어왔는데 너무 빠졌어. 로얄 팔레트 스테이크 신이에요. 화려하게 기대가 됩니다. 주머니 손 신이 주머니 손 쉽지가 않아요. 다음 에이준이. 네, 다음 존박이. 네, 다음 커플샷을 진행할게요. 유서 깊은 친분 나이입니다. 김성수, 이천희, 정경훈이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지금 지정이 되셨어요, 세 분이요. 유서 깊은 친분님, 친분 나이죠. 다 속옷하시길 정말. 화면과 또 다른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 라인 또 소개할게요. 러브라인의 백진이, 문, 존바. 좀 어필스러운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어떤 썸을 타게 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라인 또 소개해 드릴게요. 헬퍼의 에일리 존바. 아, 아까 화면에서도 굉장히 두 분이 맹활약을 하시더라고요. 신분도 많으신 것 같고 또 거주하셨던 분들이니까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헬퍼 라인이었고요. 자매입니다. 시스터 에일리의 에일리 백진이. 이 두 분이 화면에 마냥 친하게 했을지 싸우는 일은 없었는지 갈등과 친분 기대됩니다. 네, 자칫도 봐주시고요. 자, 끝으로 단체샷 한번 찍겠습니다. 다 자리해주세요.
먼저 왼쪽부터 볼까요? 자, 정면. 하나, 둘, 셋, 하나,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 하나, 둘, 셋. 화이팅! 수요일 밤 이제 집에 하실 분들이시니까 정말 파이팅 가셔서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월드컵과 아마 방송 시기가 같이 될 겁니다. 한껏 신나고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갈 채널이죠. 월드컵 채널 SBS. 월드컵 채널 SBS 하면요, 따봉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요즘에 브라질이니까요. 예, 네, 그럼요. 저희 광고 많이 나갔잖아요. 4번 골라인. 월드컵 채널 SBS 따봉!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죠. 정글의 법칙에서 도시의 법칙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잉태하셨어요. 이지원 감독님 무대로 나와주시고 소개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짧게 소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정글의 법칙을 시작하면서 정글이란 그 단어의 함의를 좀 확장시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크리트 정글이라고 불리는 도시에서도 저희들이 평소에 익숙한 것들을 떠나서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재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로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서 이제 한 주 동안 지내온 내용이 앞으로 방송이 될 때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우리 출연자들의 노력만큼 다양한 모습이 나올 거라고 같이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출연진 분들이 짧게 에피소드를 재밌는 거 하나씩 말씀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큰 형님 먼저 하실까요? 짧은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여보세요?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글도 다녀왔는데 지금 촬영 분량만 놓고 보더라도 한 정글에 한 두 배 정도 되는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가 사실은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정글이라는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랑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그 도시, 다른 도시에서 살았을 때의 그 모습들이 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한국에 돌아온 지 한 40일 정도 됐는데 제작할 편쯤 돼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감독님이 저한테 했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은 꼭 이맘때만 되면 이러더라. 한 2주차가 지났을 때 감독님께서 저한테 당신은 꼭 이맘때만 되면 이러더라 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글에도 한 그맘때쯤 약간 좀 멘붕이 왔었던 것 같아요.
짜증도 되게 많이 나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번에도 감독님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사실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도시복지는 자기 자신을 되게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대기가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를 제가 뭐 비방면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무튼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이청희 말씀하실까요? 신사님. 예, 저는 뉴욕이라는 도시를 또 처음 가봤고 뉴욕이라는 도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을 것 같았고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재미난 일들이 많았고요. 그 에피소드가 지금 딱 생각하면은 재밌었던 일들을 또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걸 얘기하자는 너무 길고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그 수모 공연, 수모 공원 9.11 테러 그 제로포인트가 제로그라운드 거기 갔을 때 그때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요. 또 저희가 많이 잊고 살았구나 그런 그 일을 해서 갔다 온 것도 가장 저한테 인상 깊게 남았던 곳이고 또 그곳에 가서 아, 그 일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던 시간이었어요. 네, 정경훈이? 네, 저는 뭐 앞서 형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굉장히 또 의미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충분히 되었던 것 같고요. 저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그렇게 추울 줄은 몰랐었어가지고 추웠던 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기억에 남습니다. 눈도 오고요, 뭐 그랬어요. 4월에는 추웠다는 거 방송으로 저희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혜진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미국도 처음이었고요. 뉴욕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리얼 예능도 처음이었는데 일단 든든한 오빠들과 언니가 생겨서 너무너무 찍는 내내 행복했고요.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깊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진짜 가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나서 지내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가족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아서 그 에피소드를 아마 방송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에일리. 저는 이제 뉴욕에서 어렸을 때 생활을 했다가 이렇게 방송으로는 처음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 뭔가 살 때랑 진짜 거기서 생활할 때랑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달랐고 느낌도 너무 달라서 저도 오히려 현지인인데도 배운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마 제가 좀 일찍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했었던 날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어서 문님. 사실 저는 데뷔한 지 200일 조금 넘은 생짜 신인이라 이런 좀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 굉장히 감사했고요. 가장 크게 얻은 거는 이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제작 감독님 그리고 작가 누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게 가장 크게 얻어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굉장히 노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연습실에 있어도 그렇게 연습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뉴욕 가가지고 오히려 가족들이랑 더 노래하고 더 즐겁게 그런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노래하는 게 굉장히 더 좋아져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감사하고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일리가 처음 올 때 사실 가족이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다 환영해줘야 되는데 딱 왔을 때 저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게 좀 불편했을까봐 굉장히 뻘쭘했어요. 그게 기억에 남네. 예, 마지막으로 존방이. 저는 이제 에일리 씨랑
바톤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열흘이 지난 뒤에 투입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저는 굉장히 편하게 살았거든요. 여기서 어려운 일은 벌써 다 해놓으셔가지고 밤에 산책도 즐기고 멤버들과 공원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순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매우 긴 하루의 촬영 끝 멤버들과 같이 새벽 산책 그런 시간들이 저희를 좀 더 힘내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10여 주간 아침에는 브라질 월드컵을 보고 또 수요일 밤에는 도시의 법칙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멤버들의 각기 개성과 이야기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많은 도시들을 또 앞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 취한진 여러분들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잠시 후에 또 출연진 분들은 개별 인터뷰 시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안녕. 인사해 주시고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